요즘 자신만의 마을을 짓거나 도시를 만드는 아기자기한 모바일 게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땅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물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관리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하나씩 터치해야 하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실제 건물에도 여러 종류의 장비와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콘센트, 환기팬 등이 많은 장비들이 우리의 신체처럼 쓰임새별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중요하지만 다 따로 놀면 곤란하겠죠?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좋을까요? 통합 SI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혹시 보셨나요? 영화에서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슬픔이, 기쁨이, 버럭이, 불안이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서로 다양하게 얽힌 건물 장비들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이 바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통합 SI입니다. 우리가 몸이 다 완성된 후에 뇌를 얍! 하고 끼워넣지 않잖아요? 통합 SI도 건물 설계 과정에서부터 미리 계획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이 주방 설비와 도구 100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리모컨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버튼이 3,000개예요. 그럼 그걸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통합 SI는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시스템 사이의 규칙을 정합니다.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라이팬에 불이 났어요. 이때 프로토콜이 없으면 화재 감지하는 버튼, 소화하는 버튼, 환기하는 버튼, 119에 신고하는 버튼을 세워라, 내워라 다 따로따로 눌러야 해요. 하지만 프로토콜이 있다면 화재 감지 기능이 작동하는 순간 여기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도 알아서 작동합니다. A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B, C, D를 하기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죠? 또한 가지, 통합 SI를 설계할 때의 포인트, 프로토콜 중에서도 범용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린 상황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때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듯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통합 SI를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범용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오늘날 통합 SI는 닌자예요. 무슨 만화에서처럼 그림자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웬 닌자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닌자처럼 조용하게 또 그림자처럼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 편에 소개됐던 화재 관리 시스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거나 잠기고 경보 방송이 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합 SI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요즘은 모바일 게임처럼 핸드폰 하나로 건물 전체를 소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건물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통합 SI의 능력이라는 점, 반할 만큼 유능하죠? 앞으로 통합 SI는 건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속으로 쏙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의 형태로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삼성물산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시스템의 특성과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가치 있는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변화무쌍한 모습 함께 지켜봐 주세요.